제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때 그 배영만의 3대 불가사리가 대학을 나왔다는 거. 부인이 이쁘다는 거. 세 번째는 자식들이 잘생겼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무속인이셨어요. 예.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를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끌고 다니시고 기도하시고 어머님 유서가 발견됐죠.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에 거기 집사님으로 소천하시고 아버지는 권사님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감리교회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어요. 청주 제일감리교회 앞집이 무당집이 우리 집이었으니까. 할렐루야. 뭐 살아온 인생 보면 제가 지금 66살이에요. 66. 예. 왜 놀래요? 더 먹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66살이 됐었으니까. 예. 11명의 형제는 아들 8, 딸 셋. 내 위로 쌍둥이, 내 밑으로 쌍둥이 두 팀이 있어요. 예. 우리 동생들 쌍둥이도 젖을 먹일 때 보면 어머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젖을 먹이다 다른 일을 하면 어떤 놈을 먼저 먹였는지 몰라. 어머님 옆에는 꼭 옛날에 사인펜이 있었어요. 검은 게. 젖을 먹이다 이제 볼일 볼 것 같으면 애 얼굴에다 X 펼쳐놓고 볼일 보고 오셔서 미안해 그러고 이쪽을 왜 먼저 먹었는지 모르니까. 정말 그 형제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산에 나무를 잘라서 파는 직업. 산판 사업이라고 그러죠. 목상 뭐 이런 거. 뭐 직업난에 보면. 그리고 학교 가면 가족상적으로 하면 칸이 모질라요. 대개 열 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굴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칸이 모질라는데요. 그랬더니 몇 명이냐? 예, 저기 아버지 엄마까지 13명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셨다냐? 아, 제가 안 났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님 저거 배영만 왜 10명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족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죠. 어머니는 항상 배가 불러 있어요. 저희 집이 전 새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는 항상 배가 불러 있길래 엄마 혼자 다 먹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요. 간식이 코야. 아,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먹어보셨던 분들이 정말 좋은 코예요. 담백하고. 그거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 수 있었겠다. 그게 줄줄줄줄. 근데 그거 내가 먹는데도 나는 또 형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저도 지코도 저는 빨아먹으면서 난 그건 두려워 보였나 보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그 코가 제가 신앙을 갖고 나니까 만나였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지금 코딱지를 파서 먹대. 그래서 내가 그게 유전인가 봐요. 그런 어려운 가정을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시니까 어머니하고 다투는 일은 자식들 이름을 잘 몰라요. 아버지가 헷갈려. 왜냐하면 어머니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아는데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오시니까 제가 영만인지 영철인지 영덕인지 영길인지 영자에다가 아무거나 붙이면 우리 집 이름이야. 이게 자기 자식도 이름을 모르고 댕기냐고 맨날 싸우는 거면 그런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공부를 다 못해요. 11명이 다 돌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욕하시는 분이야. 왜? 아이들을 통솔해야 되니까. 학교 가야지, 뭐 해야지. 매일 이렇게 목소리를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연병할 놈들아, 육실할 놈들아, 왜 태어났니? 아, 연병할 놈들이라는 건 장티푸스 걸려서 죽을 놈들, 육실할 놈들은 사지를 찢어서 죽일 놈들. 내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살았겠냐고요. 근데 옛날에는 욕을 많이 해야지 애들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이제 저는 제가 어른이 되고 장가도 가고 애를 낳아보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또 이게 지금도 어머니 어르신들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학교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왜? 11명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누가 갔냐면 큰형이 갔어. 큰형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형님이 보호자로 대신 가는 거야. 오라고 하면. 응?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나 3학년 때 내가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갔나 봐요. 싸우고 갔나 봐요. 울고 갔나 봐요. 제가 엄청 말랐거든요. 빼짝.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바라기 밑에서 찍었는데 해바라기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살고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얼굴만 남아. 이디오피아 난민보다 더했어요. 전에 아이들보다. 그 어머니가 이제 문패바지에 쌍둥이 동생 둘을 포대기 메고 학교를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내 기억에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밥을 먹이든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봐야 되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그냥 문을 확 열더니 여기가 배영만이 말이죠. 그 선생님이 예 맞습니다 했더니 아 어떻게 오셨냐니까 아 예명할 놈이 밥을 안 처먹고 왔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빨리 나가라고. 복도에다가 애들 풀어놓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저를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가뜩이나 말라가지고 여학생 애들이 나랑 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울면서 나갔어요. 엄마는 정말 어? 막 그러고 뛰쳐나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고혈압이 있었어요. 고혈압이. 또 어머니가 또 고혈압을 쓰셨을까 봐 한 20분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음식을 다 싸가지고 애렸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는 모습이 왜 요즘에는 제가 자면 베개 밑에 눈물로 적셔요. 참 그 어머니한테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밤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훌륭하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우리 형제들이 다 돌아왔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11명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고 아버지도 초등학교를 못 나오시는데 교육열은 있었어요. 근데 한 명도 고등학교 합격하는 애들이 없는 거야. 근데 배영만이가 한 번에 고등학교에 합격해요. 11명 중에 아버지가 저를 제일 이뻐했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모 개그맨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왔는데 영종사진을 술이 많이 채갖고 왔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부죽음도 못 놀 정도로 술 채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축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술을 먹고 왔겠죠.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영종사진을 딱 보더니 형님 왜 거기 들어오고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어머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저를 이뻐했어요. 제가 앞에 머리가 없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침발라가지고 이쁘다고 쓰다먹어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근데 내가 한 번에 고등학교 합격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목마를 태우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머리통 제일 작은 놈이 날 닮은 놈이 공부를 잘한다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컨닝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였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시험 볼 때는 겨울이에요. 추워요. 저는 문제지를 받아도 하나도 몰라. 근데 이게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야. 내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럼 어떤 게 정답이 많냐면 내 경험상 긴 게 답이 많아. 왜? 질린 말이 많거든. 어? 그래서 그거를 찍으려고 45분 동안 기다려도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이제 막 3322 막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관이 저를 감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계속 감독관만 쳐다봤어. 아, 나는 컨닝 안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동장 쪽을 보는데 아, 내 옆줄이 하나 있고 가면 내 뒷줄에 내가 뒤에서 두 번째 앉았었어요. 근데 운동장을 보는데 대각선 쪽이죠. 저쪽 자리 정도 되는데 그 아이가 열심히 풀고 있는 그 조그만 답안지 안에 숫자가 알파벳이 내 눈에 정확하게 들어와. 이건 은혜입니다. 아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저 눈 좋긴 좋아요. 2.0이거든요. 지금도 눈이 좋아요. 안경을 안 쓰잖아요.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볼 때 그게 컨닝으로 보이겠어요? 얘가 이제 지루해가지고 저쪽 운동장을 보는, 나는 개 다반지를 보고 있는데 시간마다 시간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청주 인문계고등학교 운호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교회를 그랬어요. 우리 집 앞에 어머니가 이제 13명을 받아줄 전셋집이 없어요. 어렸을 때 이사를 가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어머님이 이사를 갈 때 되면 다 못 데리고 가니까 두 명만 데리고 가. 계약을 다 해요. 방 두 칸에 13명이 살아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볼 때는 애가 몇이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넷밖에 없다 이거야. 어머니 거짓말하고 가. 그럼 계약하고 이사 갈 때면 13명이 들어오니까 주인집이 입구에서 맞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냥 땅바닥에 뒹굴고 울으라고. 막 울었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랬더니 옛날 분들은 정들이 많았잖아요. 아유, 아줌마 팔자도 참 기구하네. 그냥 같이 삽시다. 살아봐봐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저씨가 급하도 못 가. 애들 때문에 줄줄 서 있어도. 한 달 지나니까 주인집 아줌마 아저씨가 이사를 가. 그냥 니들끼리 살라고. 그래서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게. 그래서 청주 제일감류 그 무당집이 우리 어머님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당인데도 일요일만 되면 우리를 교회를 보내요. 할렐루야. 왜냐면 남의 집에서 애들이 살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밥을 준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머니가 11명을 다 데리고 목사님을 만나러 가요. 목사님, 내가 요 앞에 유명한 무당인데 아이들 좀 교회에서 좀 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아니 좀 본인도 좀 나오셔. 저는 법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면은 목사님이 우리를 홍보용으로 우리 청주 제1감리교회에 포배드립니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파악하기 좋게 남자들은 다 홀딱 갖고 났어요. 그래서 큰형부터 쫙 11명이 서 있어.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같이 박수를 탁 받고 우리 이름을 다 불러요. 배영달, 배영숙, 배영길, 배영선, 배영철, 배영만, 배영이, 배영도, 배영민, 배영. 저도 헷갈려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이름을 잘 모르는데 목사님은 우리 이름들을 다 알아. 목사님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점심 저녁을 꽁 비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어디 그분도 이석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강사님이셨어. 그 딸이 나하고 동창이에요. 그 밑에 이용원 지금 목사님 됐죠. 감리교회 이용원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나보다 두 살 어린데 나랑 또 친구해. 어렸을 때 같이 살았으니까. 그 교회만 가면 점심 저녁을 먹는 거야. 부흥에 가시면서도 꼭 부목사나 사모님한테 얘들 꼭 점심 저녁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뜨락을 밟았어요. 그러다가 무당 말로가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어머니가 아파요. 그러면 구슬해. 그렇다면 돈 날라가죠. 본인이 무당인데도 구슬해. 본인 구슬해. 귀신도요, 악한 영들도 능력은 있어. 영들이기 때문에 천리를 보고 만리를 볼 수가 있어. 영들은 뭐 공간이 초월하고도 하니까. 내가 본 기억에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이 법 그 주인집이 나가는 바람에 방이 많아졌어요. 한 칸을 법당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머니가 점을 보고 그 부처 밑에 쌀에 돈을 이렇게 놓은 게 있어요. 다른 자식들은 어머니 뭐 꼬쟁이들 돈 훔쳐갔는데 나는 어머니 꼬쟁이에서 열쇠를 훔쳐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그 부처 밑에 돈을 훔쳐가. 딱 들어가면 넌 우리 형제들은 그 앞을 못 지나가. 무섭다고. 근데 나는 어머니가 점 볼 때 꼭 옆에 가 있어. 구경하느냐고. 재밌어가지고. 이 딱 쌀점을 딱 치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애기 목소리로, 동자 목소리로 엄마 엄마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산신령 목소리라고 그래. 야, 우리 엄마가 참 원맨쇼를 잘하는구나. 내 머리가 이렇게 앞에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여자가, 내가 딱 봐도 강한 인상을 가진 술집 여자 같은 여자분이 전 보러 온 거예요. 나는 콧바람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엄마가 살점을 딱 치더니 이렇게 이렇게 묻더니 아기 목소리로 그랬더니 엄마 엄마 이년 내일 모레 칼침 맞아 죽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분 나쁘고 이 미친년아 내가 왜 죽냐고 이 밥상을 차고 가버렸어요. 내 기억에 내가 본 실체인데 한 일주인가 2주 지나고 그 자녀들 두 명이 아들하고 딸이 왔어. 여기 혹시 전 보신 분 우리 어머니가 예, 네, 접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분을 오셔가지고 왜 발로 차고 간 분 아시죠? 예, 그분이 우리 어머님인데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미친년이 무당년이 어? 나 내일 모레 칼침 맞아 죽는데 그러다가 이틀 있다가 손님하고 싸우다가 칼 맞아 죽었대. 내가 안 놀랬겠어요? 나는 본 사람이잖아요. 마귀도 그런 영적인 그런 게 보이고 예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악령이고 귀신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법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부모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해요. 맞죠? 자식들이 잘 돼 있으면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는데 자식들이 안 돼 있으면 마지막까지 눈을 못 감는 거야. 그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예수 믿는 거래. 예수를 믿어야만 복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아멘. 부모는 자식한테 거짓말을 안 해요. 할렐루야. 자, 예비고사를 봤어요. 400점 만점에 44점을 맞았어요. 거기는 컨닝도 할 수가 없어요. 체력장 20점 빼면 24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청주 공단에 공돌이로 취직하려고 고대 이력서를 내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예요. 자, 어머니가 무당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지금 남양주 구리시 그 망우리국에 놀면 딸기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교문 6동에. 거기가 어머님 고향이에요. 그쪽으로 다 가고 거기서 또 무당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무당을 하다가 내가 첫 휴가 나오면 천주교로 가셨고 두 번째 휴가 나오면 남미호랭계로 갔고 세 번째 이제 말년 휴가를 했더니 완전히 법당을 다 부서서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독교로 하나님을 섬기더라고. 할렐루야. 자, 예비고사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돌이가 되려고 공장을 취직했는데 아버지가 내려오신 거야. 나는 아버지가 우는 걸 딱 세 번 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 예비고사 떨어졌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시더니 나를 앉혀놓고 난 청주에 우리 집이 청주인데 누나가 그나마 청주 대성여고를 나와가지고 상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주산을 일단을 땄어. 그래서 충북은행에 들어갔어요. 그 누나하고 나하고는 같은 방을 오래 썼어. 그래서 여자에 대한 심리를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무 약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누나보고 같이 같은 방을 줘가지고 얘 에?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잘 보살펴라 그래가지고 누나가 나 업고 키우고 그나가 다 집안이 망했는데도 우리 형제들은 뿔뿔이 헤어지는데 누나가 아버지가 영만이는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네가 영만이 고등학교 졸업시켜라 그래서 누나가 저를 고등학교 졸업시켜준 거예요. 대학을 붙어도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원래 공부 못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막 우시면서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네가 공부를 안 했구나. 아니 아버지 저 공부 못해요. 아니야 넌 날 닮아서 머리가 비상한 놈이래. 어떡하라고요?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아버지 양복주머니에서 충주공업전문대학교 지금 충주교통대학교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공부 잘해야 들어가요? 교통대학교 야 땅하고 대학교는 세월이 지나면 땅값도 뛰고 학교도 올라가더라고? 2년제가 4년제가 됐잖아요. 졸업장을 뛰면 교통대학으로 나와. 할렐루야. 거길 가라는 거야. 아버지 여기는 어떤 학교인데요? 돌들의 잔치래. 전기대 떨어진 돌돌, 후기대 떨어진 돌돌,
예비고사 떨어진 돌들까지 마지막 2월 27일날 시험 봐가지고 그 학교도 바쁘대. 빨리빨리 입학시켜야 되니까 일주일 있다 입학하는 학교니까 네 실력이면 무조건 붙는데. 난 충주를 가본 적도 없어요. 청주 살면서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다녀본 적. 우리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여행을 한 번 어머니가 데려간 적이 없으니까. 왜? 13명을 어떻게 데리고 댕겨?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형들하고만 동네에서만 노는 거야. 형제가 많으니까 참 좋은 점이 난 누구한테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까불어도. 왜? 우리 때리면 그 집은 벌집이 되니까. 이 쪽수가 많으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내가 까불어도 애들이 안 때려. 어? 그게 왜냐면 형제들 누구 우리 아버지 가오리 맞고 들어오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동네 깡패도 우리 집은 못 건드렸어. 그건 좋아. 또 이제 커서는 애경사가 있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친척들만 와도 100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원서를 사갖고 오셨기 때문에 충주를 갔는데 엄청 추워요. 20명을 뽑는데 토목가를 가. 토목가를 아버지가 원서를 줘. 왜 토목가를 가냐니까 아버지가 나무를 대주고 돈을 못 받은 회사가 있대. 만약에 네가 자격증만 따갖고 오면 정식 직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갔어요. 뭐 아무것도 못해. 공부 못해. 아무것도 몰라. 갔는데 40명이 왔어. 250명 중에 20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5.5 대 1이 아무리 돌들이지만 A반 40명, B반 40명, C반 45명, 125명이 온 거야. 한 줄에 10명씩 4줄, A반, B반에 4줄. 나는 B반의 둘째 줄 가운데 65번에 딱 앉아있는데 바깥에 막 눈보라가 쳐요. 일찍 찍고 나가면 얼어 죽겠어. 여기서 견뎌야 돼. 또 교수 얼굴을 쳐다봐서 계속 웃으면서. 엄마 왜 내 얼굴 내가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 아니요. 볼 데가 없어서요. 뭘 봐? 예, 찍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얼마나 감독님들이 우리를 무시했으면 우리를 감시를 안 해. 못하는 들끼리 서로 봐봐야 떨어지니까. 근데 나는 니들 거 보고 떨어지는 내가 찍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분 정도 지났는데 처음으로 앞에 내가 쪽지를 떨어뜨려줘. 펴보니까 맨 앞에 61번 답안지가 전달 보고 전해주라고. 이 줄이 컨닝 줄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쪽 줄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애들이 충주 실구 애들이 실습은 잘하는데 이론은 그게 이 학교 이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게 뭐냐면 실습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토목과에서 국어 영어 역사 실기 이거를 시험을 봅니까? 어? 그냥 측량기계 이런 거나 시험을 봐갖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못하니까 전기대학생에 장학생 붙은 놈을 원서 순서대로 앉힌다는 걸 알고 걔는 61번에 앉혀놨어. 걔는 전기대학에 이미 붙은 놈이야. 그래서 걔는 빨리 써가지고 돈 받고 왔으니까 뒤로 전달만 하면 돼. 근데 내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받고 뒤로 전달하면 되는 거야. 시간마다 날라와. 시간마다 날라와. 내가 2등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9만 2천 원 중에 7만 2천 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공부 잘하는 줄 알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지금 탤런트지만 그 녀석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 제가 집을 사드린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구리시 좋아하니까 구리시에 집을 사드렸는데 놀러 갔더니 방학 때 놀러 갔는데 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전문대학교 사강문제 쓴 거 그거 액자를 아침마다 닦는데 탁 닦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자랑했대요. 네 애비는 참 공부 잘했단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컨닝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컨닝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겨. 참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정말. 어. 없는 데도 돈을 갖다가 여기저기 꺼다가 등록금 내주시고. 응?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졸업할 때 꼴찌로 졸업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응원단장하고 막 그래요. 막 그래요. 뭐. 원래 끼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졸업은 시켜주더라고요. 유급 안 시키고 그 국립공무원이기 때문에 유급도 있어요. 2학점만 있으면 1년 유급 두 번 하면 자퇴야. 근데 나는 전 과목이 올디 마이너스. C학점도 없어. 다 D야. 간신히 졸업을 하는데 2급 측량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왜?
그 학교 내에서 국가기사 시험을 보고 감독관이 우리 토목과 교수들이야. 그래서 공무원만 졸업하면 99.9% 자격증 취득, 어느 공무원이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다리가 많이 무너지고 그랬던 이유가 그런 아이들이 측량을 하고 그래서 실수투성이었던 것이 지금 그런 현실이 난 거예요. 그 배영마리가 2급 측량기사 자격증을 측량기계 몇 번 안 보고 측량기사가 된 때가 갖고 왔더니 아버지가 저를 진흥기업이라는 대기업에 거기 인사과장이 아버지 나무를 쪄먹어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이제 난리를 나갖고 막 자살한다 막 소동을 피워가지고 나를 정식 직원 만들어줘서 첫 발령낸 곳이 충주에서 제천 가서 보면 동양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긴 터널 2km 되는 2km 터널 기차 터널 남강통원 진흥기업이 서로 2km씩 뚫고 오는 4km 터널이에요. 내가 갔을 때 이미 1km씩 뚫었어. 나는 진흥기업이에요 여기. 근데 우리 진흥기업 과장이 측량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어가지고 내가 가자마자 측량을 해야 돼. 그것도 바깥이 아니고 터널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 밑에 조수들이 세 명이 있어요. 어른들이야. 나는 이제 막 졸업한 대학생이고 이분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니까 산발에 미고 띄우는 보조. 근데 기사가 힘들 때는 그 사람들이 또 해요. 내가 막 헤매니까 어디가 구심점도 못 찾고 막 헤매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 기능사 그분이 아니 기사님 잘 못하십니까? 아 난 현장은 처음이고요. 또 이론만 알지. 이론 알긴 뭐 개뿔이 알아. 그러니까 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는 그분이 아유 대리님도 나한테 맡겼던 게 많대요. 할 줄 압니까? 한대. 그럼 난 뭐 하면 됩니까? 제가 할 테니까 눈금자 들고 뛰래. 바뀐 거야. 걔가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기사가 기능 측량을 바로 하면 바로 뚫고 나가는 거야. 잘 가던 터널이 500m가 딴 데로 가버렸어. 어긋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어요. 철도청에서 나왔어. 청문회라고. 내가 기사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기능사가 했다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책임자가 난데. 세 명이 앉아있어. 우리 소장이 있고 뒤에 공무원 세 명. 나. 철물을 썼는데 이게 하이바를 쓰잖아요. 터널. 터널에서 불려갖고 나와가지고 덜덜덜. 지금 나라의 터널을 지금 딴 데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거야. 그럼 얼마나 이거 북한 같으면 아오지탄강이야. 그러더니 자기들이 셋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자리 다 자리 앉더니 키키키 웃어. 내 얼굴 보고. 저런 놈을 검증도 안 하고 시킨 놈들이 잘못이래. 그래서 소장 잘리고 공무원 세 명이 옷 벗었어. 할렐루야. 나는 자격증이 박탈당하고 월급도 다치 못 받고 쫓겨났어.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를 간증자로 만드시려고 전도자로 만들려고. 개그맨 될 수 있는 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이었어. 하나님은 내가 개그맨 만들려고 연예인 만들려고 전문대학 졸업장이 필요했지 토목기사가 되려고 그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왔더니 군대 영장이 날라왔어.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뭐 대학생들 데모 많이 한다고 다 최전방으로 보내라가지고 제가 47km로 군대를 갔어요. 2km만 빼면 군대 못 가는 걸 모르고 바빠서 갔어. 갔더니 철모가 안 맞아. 머리통이 작아서 철모가 돌아다니고 또 발이 235야. 군화가 없어. 250을 써도 이만큼 있어야 돼. 옷을 입어도 뭐 내 몸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접어가지고 완전 빼뚜껑도 그런 빼뚜껑이야. 야, 그것도 보병이야, 보병. 다리 좀 봐봐요, 여기. 여러분 발목 좀 봐봐요. 여러분 손목도 안 돼. 이 다리로 군대 생활을 33개월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철책근무를 섰어요. 밤에는 다 투입해. 실탄을 106발 딱 차면 나는 딱 차면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줄줄줄. 철모는 여기 똑바로 쏴도 여기 안 보여. 수류탄 내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총이 나만 해. 이거. 근데 얘 철책 투입하기 전에 다 검사를 하고 웃고 싶을 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안 웃으면 그런 여유도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그래서 암 그런 게 암에 걸리는 거야. 웃겨도 웃지 않고 슬퍼도 웃지 않고 그래 떠들어라. 저게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우리 이주일 선생님이 전국을 다 웃기고 충청도만 못 웃기고 죽었대. 충청도는 속으로 웃어. 그 집에 가서 혼자 웃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미디를 한다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한이 맺힌 민족이거든. 노래도 한마는 맨 귀신들이 좋아하는 노래잖아. 이 세상 봐봐요. 우리 기독교 국가도 보면 찬양하고 막 뛰고 막 기뻐. 귀신들이 못 와 기뻐서. 어? 맨날 슬프고 외세 침입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 막 가만히 밭에 뒤다는 데가 몽골군이 와서 죽여버리고 어? 납치해가고 막 그러니까 긴장돼 있어 항상. 그래서 안녕하세요가 뭔지 알아요? 밤사이 안 죽고 잘 지냈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서로 경계를 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야. 침략자들 보세요. 침략자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보면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애들도 일본 봐봐요. 막 싸우다가도 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리는 딱 보면 뭐요? 어? 한이 맺혀 있는 거야 우리 민족.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들어. 범사에 감사. 아멘. 그런 사람은 표정이 달라.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쁘대. 맞죠? 맞다고요. 이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맞다고요.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맞다고요. 이뻐졌죠?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죠? 예. 인생 뭐 있어? 어차피 한 번 다 가요. 그 가는 길에 우리는 오직 저 천국.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이때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책에 들어가는데 종건물이에요. 근데 나를 보니까 소대장이 이건 네가 부개군이지. 나를 열애시키고 내무반 그분만 3시간 쓰래. 그럼 나는 밤마다 철책도 못 들어가고 낮에만 가요. 낮에는 이제 부개군이 못 넘어와. 왜냐면 다 보이니까. 그러면 초소에 혼자 3시간을 딱 철목 까고 북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허수아비 군이 나고 나고 둘이 북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부개군들이 우리 초소에를 이제 점검을 해. 이놈들이 매일 뭐 비방할 게 없나.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모습을 포대경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삐라를 만들었어. 그걸 우리 사단에 뿌린 거야. 못 먹고 굶주린 병사여 자유의 품 풍력으로 넘어오래 나보고. 내가 철책을 지키고 서 있는데 헌병대에서 날 잡으러 왔어. 전출이래. 이건 큰일 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먹고 굶주리면 빨리빨리 후방으로 빠져야 된다고 저를 태우고 후방으로 빠졌어. 그때 보충대로 이제 이따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전출을 가야 되는데 한 200명씩 받은 보충대 혼자 대모반에서 일주일 동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누가 사병원 화장실에서 자살했대. 목매달아 죽었대 화장실에. 밤에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 그래서 철모에다 오줌 싸고 철모에다 똥 싸고 밤에 몰래 그러다가 장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몰래 낮에가도 보는데 상사가 쑥 들어와. 그러다가 소변부사가 승인 그랬더니 야야 계속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를 자꾸 쳐다봐. 이게 상사인데 상사가 사병이 장교 화장실 못 가는 거잖아. 이게 막 보고 이렇게 얼굴을 계속 쳐다봐. 더 긴장해가지고 딱 소변부 엄마, 너 어떻게 군대 왔어? 그래요. 너무 말랐으니까. 모릅니다!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럼 새끼야, 가라서 왔지. 네 맘대로 왔겠냐? 너 군번호 딱 적더니, 여기를 보더니,
너 어디 있어? 예, 포청대 내무반에 있다니까. 가 있으래. 그러더니 그 양반이 왔어요. 조그매 땅땅해갖고 상사인데 인사님이 인사 딱 보더니 야 너 뭐 삐라에 나온 놈이야? 전 모릅니다. 야 너 고생하지 말고 좋은 데 보내줄게. 나를 신병교육대 기간병으로 보내준 거야. 거기는 훈련이 없어. 행정만 요. 난 행정교육 받은 적도 없는데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보급병 교수. 근데 당분간 중대장님 따까리 비서. 에어로빅 조교 또. 근데 에어로빅을 내가 국민대학교에 체육회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군에 우리 사단에 에어로빅 대회 나가서 1등해서 3번이나 했어. 그래서 제대했어. 제대했더니 집안이 쑥밭이 됐네. 어머니는 파출부 나가시고 아버지는 낙이 타고 다른 여자하고 살림하시고. 아니 딱 그 간증을 하면 형제들이 난리 나요. 나한테 너무 솔직하게 하지 말라고. 저 유튜브는 내보내주지 마세요, 목사님. 왜냐면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우리 형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삼촌 엄마가 무당인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조카 결혼하는데 그쪽 집에서 엄마가 무당이라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니까 하나님 믿어도 어? 그게 옛날 과거가 있다 뭐 이런 걸 따지는 집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내지만 우리끼리만 그냥 알고 계시. 아니, 내도 괜찮아요. 뭐 우리 형수님도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솔직하게 간증하는 게 나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던 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제대했더니 어머니 혼자 형제들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 다 망해갖고 이 말로가 무당 말로들이 그래요. 다 헤어졌어. 어머니 혼자 방앗간 얻어가지고 떡볶이천이 이게 부엌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떡볶이 파는 집인지 하고 들어와. 거기 어머니하고 둘이 있는데 야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누가 이렇게 가져온 신문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집안에 있더라고. 신문을 보니까 사우디 쿠웨이트 2급 측량기사 자격증 선착순 집합. 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있었잖아요. 측량을 잘못해서 없어졌지만 그 대우 건설에서 뽑더라고. 대우? 그래서 옷도 없었어요. 어머니 옷 입고 군대 제대하고 무슨 옷 있어? 엄마 청바지 엄마 옷 입고 버스를 물어 서울줄이 모르게 타가지고 망우리에서 세 번 타갖고 서울역 앞에 대우 건설 거기 토목부에다가 내 이력서를 넣어놨더니 다음날 주인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좀 바꿔달라고. 본사로 들어오래. 본사로 들어오면 이건 합격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어머니 제가 사우디 가서 기사로 돈 벌어서 어머니 붙여드릴게. 효자는 너밖에 없어. 연병할로마. 우리 어머님은 유영호가 연병할로미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토목고 부장인가 봐요. 나를 좀 불러. 저 독방으로 가자고. 딱 앉아있더니 당신 참 간도 크대. 왜요? 사우디 쿠웨이트 가서 어떤 터널 잘못 들으려고 여기다가 이력서를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불렀대. 아니 전화로 얘기해 주지. 전화로 얘기하면 너 딴 데 취직해갖고 또 다 들어놓고 그럴까 봐. 당신은 토목 부적격자니까 다른 직업 찾으라고. 아주 개망신을 당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같아. 어머니가 불쌍하잖아. 혹시 노동자는 안 뽑습니까? 아니 뽑는데 당신 왜 노동자 가고 싶어? 예. 그 몸으로? 빼짝 말렸으니까. 당신 군대 갔다 왔어? 예. 방이? 저 이력서 보세요. 병장제. 오? 병장제 됐어? 그 몸으로? 예. 깡당은 있나 봐? 예. 거 가면 아프고 그러면 어떡해? 나 원망하지 마. 갈 수 있어? 그리고 토목을 또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간다면 가시오. 그래. 가겠다고. 해놓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하도 나와서 이제 망우리 가는 버스 타려고 그 뒤에 상가가 있고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5시였어요. 오후 5시. 텔레비 가게인데 텔레비가 막 흑백으로 막 나올 때 칼라하고 막 비슷할 때야.
83년도니까 막 보는데 코미디언 김명덕이 주걱턱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걔가 오리춤을 바스코 바스코 우리 응원단장 할 때 막 췄던 춤이거든. 이걸로 스타가 된 거야. 난 최전방에는 텔레비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아저씨 저게 뭡니까? MBC 폭소대작전이라는 거야. 그 당시 인기가 최고로 좋았대. 지금 저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 MBC에서 하는 거래. 그럼 MBC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의도 MBC 앞 정문 앞 버스가 있대. 그거 타고 가면 20분이면 간대. 그거 타고 갔더니 5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경비실로 가고 아저씨 혹시 여기 폭소대작전 어디서 녹화합니까? 어디서 저 생방합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 일주일 전에 했던 거 대박 나왔던 거래. 없대. 그럼 난 집에 어떻게 갈 줄인지 몰라. 나오는데 게시판에 오늘 밤 7시 30분 저녁에 웃으면 보기 와요. 특별 출연 개그맨 김명덕 디공개울. 내가 5시 반에 갔는데 2시간 있다가 디공개울에 김명덕이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2시간 전에 가게 만들어서 맨 앞에 쓰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면 난 맨 뒷자리에서 김명덕이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맨 앞에 스포츠 몰이에 꼬조조 해가지고 김명덕이 탬버링을 탁 넣고 오리춤을 싹 하는데 개학하고 나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다녔냐면 우리가 680명이에요 한 학년에. 그러면 전교생이 1600명 되는 거야. 아이템플에서 머리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 대충 풀었죠. 내가 뭐 그 일주일 있다가 3학년 6반 배영만 스피커에서 3학년 3반 김명덕 교장실로 호출 갔더니 김명덕이를 딱 보니까 타잔에 나온 치타같이 생겼고 걔는 나보고 일본 원숭이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원숭이 가라가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냥 우리 IQ 검사한 걸 머리를 때리면 이놈의 새끼들아 이게 사람 머리야! 아! IQ 65, 68이 뭐야 인마! 얼굴 딱 보더니 이 새끼들 원숭이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거. 그 김명덕이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친구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간 거야. 갔는데 두 시간 있다가 나온대. 맨 앞에 꼬조조 해가지고 엄마 마이에 엄마 청바지 에? 여자 옷 입고 호리춤을 싹 했는데 야 김명덕 그때 딱 보더니 어서 많이 본 놈인데 노숙자 같잖아. 그러니까 보고 쫙 돌면 카메라가 이쪽이니까 이쪽 보고 가야 되는데 안 보려고. 근데 내가 거기도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는데 엠마 IQ 65, 68 몰라 저 대답해 알았마 조용히. 여기서 연기를 다 하고 이제 무대에서 저쪽 뒤로 자기들 비상으로 대기실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내려오고. 그러더니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괜히 스타인데 무대로 다시 와 끝나고 야 오랜만이다 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 동창이 한두 명이요? 하나님이요 오랜만에 너 뭐하냐? 그래서 제대하고 지금 며칠 안 됐어. 그랬더니 야 나 옷 갈아입고 분장 지금 올 테니까 기다려? 그러고 간 거예요. 안 와 바쁘니까 딴 데 가야지. 근데 그때 인기가 최고였으니까 이제 경비가 호각 불고 다 나가래. 아이 다 나가래 확 쫓아. 저 아저씨 우리 친구 김명덕이가 기다려 맨마 벌써 갔어 마. 아, 아니 아저씨 나 요 멀리서 왔어요. 저 안 돼 명덕이 만나야 돼요. 내가 무대로 올라가가지고 야 김명덕 경비 세 명이 붙어가지고 나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MBC 들어온 경비실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때가 9시야 저녁 손 들고 서 있는데 내가 뭐 큰일 했더니 경비 총책임자 같은 분이 순찰을 딱 들고다가 야 쟤 왜 그래 무대에서 소란 피운 놈이래. 얼굴 딱 보더니 얘 재밌게 생겼다. 엄마, 너 학교 어디 나왔어? 학교를 물어봐요? 전문대학교 나왔는데 어디? 충주공업전문대학교요. 그래? 야, 너 개그맨 시험 한번 볼래? 저 사우디 가야 돼요. 사우디 왜? 얘 노동자로요. 그래? 엄마야, 이거 시험 보는 거 공짜니까 이거 보고 떨어지면 가래.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력서 써봐. 그분이 이력서 써라고 해서 이력서 다 썼어. 그분이 접수해줬어. 자,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누가 했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내가 된 것은 하나도 없어. 주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피에 죄사함을 받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개그맨 시험 보러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개그맨을 잘 몰라. 코미디언 교수만 아는데, 그러니까 탤런트 시험 보러 가는 건지 알고 아침에 딱 5시 일어나, 4시 반에 일어나도 영만아, 내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려면 묘지 두 개가 있대요. 홀 앞을 지나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은성 장로교회라고, 간판만 있고 집에서 이제 드리는 교회예요. 아주 그 못 사는 동네니까, 이제 막 교회가 이제 거기 간대. 새벽 기도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밖에 하려고. 그렇게 전주에 가서 우리 아들이 탤런트 시험 보러 가는데 데려올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나 봐. 근데 어머니 모시고 처음 태어나서 처음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갔더니 6월달이야. 6명이 이제 기도하고 계시고 나는 문지방 내버리고 자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 기도해 줄게. 그러면 되는데 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탁탁 여기서 가면서 주여 우리 탈 아 여기서 주여 탈 이 가서 봐 주.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를 잡고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아 왜 그러세요 도망가려고 가만히 서 강제로 기도받고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가 모시고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여기 이단 같다고 왜 사람 머리를 잡고 막 흔들고 예명하려면 내가 도망갈까 봐 목사님이 그냥 강제로 한 거라고. 그러고 갔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야. 코미디언들이 전부로 온 애들이 쟤는 무슨 여자 흉내 내려고 저렇게 입고 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어? 내가 설정해 갖고 왔는지 알고. 세 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가운데 아주 깐깐한 아주 테레비 쪽 여기 개그를 만든 그 심사위원 부장이 앉아있는데 이쪽만 가면 다 떨어져. 내 앞에 한 명도 붙은 애도 없어. 가, 가. 근데 내가 딱 섰어. 나 서자마자 얼굴 보고 놀래. 어? 한참 보더니 죄송하다고 가래. 내가 뭐 했냐면 버스, 택시, 자가용 고속도로에서 가는 차 소리 있죠? 버스, 트럭 이 소리 이제 준비해 갖고 간 거예요. 스포츠카는 이 소리 준비해 갖고 갔는데 얼굴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가래. 할 줄 아는데 간마 가. 그때 이제 오명수 형이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야야 너 떨어졌어 가 일로 와 나와. 그래서 떨어졌다고 집에 왔었던 제 엄마가 시험 잘 봤냐고 해서 죄송하다고 가라고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주여. 그러면 이제 사우디 가려면 20일 남았어요. 사우디 가기 전에 교육을 받아.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돼. 왜? 도둑질하면 손 잘리고 여자 겁탈하면 사형이고 막 그런 걸 교육을 받아요. 그게 6시간 교육을 받는 거야. 그 교육을 대방동에서 받고 이제 저녁에 7시에 버스를 타고 마무리에서 내려서 또 30분 청량리 도는 볼 30분 기다렸다가 타고 넘어가야 우리 집이야. 타고 오다 보니까 퇴근 시간에 막혀가지고 저녁 8시 반쯤 됐어요. 꼼꼼해. 마무리에서 내려가지고 타고 오다가 꿈을 꿨는데 오늘 합격 발표 꿈을 꾼 거야. 어? 내 수험 번호가 생각이 나. 121번. 580명이 왔으니까 1차에 2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려가지고 앞에 공중전화가 있었어. 전화를 해볼까. 에이 떨어졌는데 그냥 갈등하다가 시간이 30분 있으면 이제 버스가 오니까 넘어가야 되니까 마운이 공동묘지 앞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숙직하는 사람 정동 MBC 숙직하는 직원한테 전화를 한 거죠. 따락따락 여보세요 그러길래 예 여기 저 마운이 공동묘지 입구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여기는 MBC 화장터예요. 아니 아저씨 MBC에도 화장터가 있어요? 너 이 새끼 공동묘지라며 이 새끼야. 너 어디 엔마 내가 보내줄게. 뼈를 발라줄까 눈가를 빼줄까 혓바닥 아저씨 무서워 죽겠어요. 난 네가 더 무서워 이 새끼야. 밤마다 니들 장난 너 잡히면 뒤진다 막 그러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아저씨 저 처음 전화하는 건데 근데 마 왜 공동묘지라고 그래. 아니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 위치 보고 한 겁니다. 내가 네 중대장 옛말로 나한테 보고라고 지랄이야? 왜 전화했는데? 예, 합격 발표 때문에. 뭔 합격 발표? 개그맨 3기 시험 본 거. 너 진짜 개그맨 시험 본 놈이야? 예. 몇 번인데? 121번이야. 붙었어, 마. 뜯고 넣어버려?
내가 만약에 확인을 안 해봤으면 난 지금 개그맨이 안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지. 내일 학교, 그래서 이제 딱 끊었길래 다시 전화한 거야. 여보세요? 예, 좀 전에 그 공동묘지에서, 이 새끼 공동묘지, 야, 막! 공동묘지 전화하지 말라, 이렇게. 진짜 붙었어요? 붙었으니까 막 내일 합격증 받으러 저 정동 MBC 2층으로 오래.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우리 아들이 금방 붙으면 스타가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옆집에 돈 꿔가지고 택시 타고 왔어. 없는 데 버스 타고 왔다니까. 그 합격증 받으러 택시 타고 왔더니 거기 직원이 2차 선보래. 이제 220명 중에 10명 뽑는 거래. 2차 선보 뭐 봅니까? 1차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대. 저 한 게 없는데요. 너 뭐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인마. 너 뭐 했는데? 얘 얼굴 보더니요. 응, 죄송하다고. 그 이 양반도 대책이 없나 봐. 그럼 막 얼굴 티밀어, 이 새끼야, 얼굴 티밀어. 자, A형이에요, A형. 잠 자겠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뭐, 한 것도 없고, 얼굴만 보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 붙었어. 꼬박 세웠어, 밤을. 더 말랐어. 근데, 까준 기억이 나는 거야. 새벽 기도를 갔더니, 엄마가 이제 밤을 세우다 보니까 좀 있으면 새벽 기도 간다는 거 알잖아요. 어? 그때 목사님이 흔들어가지고 붙은 게 아닌가? 엄마, 오늘 새벽 기도 가요? 간대. 나한 번만 더 흔들어 주세요. 뭘 흔들어, 이놈아? 아니,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가자, 가자.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2차 때 기도 받고, 그래, 기도 좀 해. 그러시냐고. 눈 뜨고 이렇게 흔들 때까지 기도. 주여! 주님의 은혜로 탤런트 1차 시험에 합격! 마지막 탤런트 시험을 본 붙게 해 주시옵시고, 이 아들 매스컴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는 않고 대구만 기도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흔들어야 되는데. 얘기도 못 하겠는 거야.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받고, 이제 목사님이 어머니 모시고다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목사님 참 이상하시네. 1차 때는 막 그대로 오늘 그냥 대구만. 1차 때는 네가 도망갈까 봐 그랬고 지금은 네가 받으니까 정석대로 해주신 거야. 왜? 흔들고 싶어? 아니 나는 그래도 똑같이. 그래 그럼 가자. 어머님이 다시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려고 간 거예요. 목사님 주무시네. 목사님 아유 이 집사님 왜 안 가시고. 아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가? 네가 말씀드려봐. 예, 1차 때 지금. 아, 이게 흔들면 붙겠다는 믿음이 와? 아, 전 모르는데 그냥 똑같이 하고 가. 일로 와. 주여, 이 아들이 흔들면 믿겠다는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묵게 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세 명의 심사위원 중에 딴 사람 앞에 갈 수도 있는데 또 그 사람이야. 지가 뽑아놓고 지가 놀래. 어! 쳐다보는데 부끄럽다고 한 10분을 쳐다보는 거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장려상을 뽑는데 나하고 김미화는 둘이 장려상을 받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만 보고 뽑아. 왜냐하면 그 당시 83년도에 이주일 씨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보다 더 못생긴 놈을 찾아라. 그게 배웅만이었어.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전도사가 됐고 2부 간증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1부까지만 마쳤고 2부 간증은 이제 주의 종을 하나 만나요. 병원에서 노름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건달들 사체를 썼다가 다 보상금으로 갖게 만들어주시고 그 목사님을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섬기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조그만 개척교 우리 성도가 우리 집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교회에 정말 은혜 특성이라다가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착 여러분 앞에 나타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부 간증을 초대해 주시면 정말 눈물바다가 될 것 같고 하여간 저는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